이렇게 있거든요. 충격적인 과거 사진.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 보이시나요? 저거에 비하면 지금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저도 많이 났다고 지금 만족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머리는 나오고 있고 발모가 진행되고 있구나 느끼고 있어요. 발모 비법을 찾아 집으로 향한 제작진. 명희 씨의 일상에서 숨은 비법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집에 도착해서도 거울 앞을 떠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때 또다시 머리에 알 수 없는 물을 뿌리는 주인공. 혹시 이 물에 건강 비법이 있는 걸까요? 이거 발모팩이에요. 발모팩이요? 네. 발모팩 바르면서는 이제 자신감도 갖고 그리고 머리도 많이 나오는 느낌. 저도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그냥 약초 물 네. 그런 냄새 나는데. 근데 머리에 뿌리면 다 없어져요, 향기는. 피부 트러블 생기고 이렇게 여드름이 있거나 안 좋을 때 발모팩을 뿌려주면 염증에 도움이 돼서 좀 가려움도 없어지고 많이 도움이 돼요. 발모팩의 정체를 찾아 집안 곳곳을 살피는 제작진. 다양한 발효액이 발모의 비결일까요? 못 찾으셨어요? 여기에 있어요? 네, 이렇게. 이게 바로 제 발모 비법. 발모팩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해 왔다는 명희 씨. 병 안에는 정체불명의 이파리들이 젖어 있는 모습인데요. 대체 발모팩의 재료가 무엇인가요? 어성초, 자소엽, 녹차 그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약초로 발모팩을 만든다. 발모에 도움이 된다는 어성초 발모팩 지금 공개됩니다. 이제 발모팩을 만들 거거든요. 발모팩 할 때 어성초, 자소엽, 녹차가 들어가요. 우선 말린 어성초와 자소엽, 녹차 잎이 필요하다는데요. 꼭 지켜야 하는 황금 비율이 있다고 합니다. 어성초가 2, 녹차, 자소엽은 1 비율로 2대 1대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인 알코올 도수 30도의 담금주를 붓기만 하면 끝.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스타킹으로 뚜껑을 만들어줘요. 뚜껑을 만들면 병 해충이 침입하는 것도 좀 막을 수 있고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숙성 기간 동안 공기를 통하게 하는 것은 필수고요. 뚜껑을 살짝 닫은 후 그늘에서 100일 동안 숙성시키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어성초 발모팩이 완성됩니다. 작은 용기에 담아서 직장에 나가서 낮에도 잠깐씩 뿌리기도 하고. 어성초 발목팩으로는 어떤 효과를 봤을까요?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발모가 되고 있구나. 잔머리도 많이 올라오고 제가 거울을 봐서도 기분이 좀 좋은 느낌. 그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발목팩의 도움을 받았다는 또 다른 가족. 저희 아버님도 머리가 좀 많이 없으셨어요. 이 부분이 반질반질 하셨었는데 아버님도 한번 어떠신가 뿌려보시게 해봤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 발사가 아유 전에보다도 머리가 많이 나셨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기분이 좋지.